빵 싫은데. 이거 키보드를 살때 49랑 61 중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그냥 저에 대한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61로 사버렸습니다.
넌 왜 네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걸까?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손에 꼭 쥐고서 아픈 기억들 위로 매일 혼자 걸어나 아플 걸 알아도 자꾸 마음이 가나 봐. So far 내 곁에는 so
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개봉 마침으로 이렇게 상의 여신과 이번에 댄스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샀어요. 이거는 인센스 홀더인데 그냥 오브제처럼 나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봤고, 이거는 협탁에서 자꾸 립밤 같은 게 굴러다녀가지고 그거 모아서 두려고 산 트레이입니다. 그리고 이 공책은 작곡 공부할 때 약간 정리를 하려고 산 건데, 사실 지금 공책 있는데 조금 힙한 거 쓰고 싶어가지고 사봤어요. 여러분, 이게 뭐냐면요, 제가 명왕성을 발매했던 퍼블리싱 회사에서 이제 열어주는 정산 사이트 같은 건데, 10월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, 제가 8월 달 판매일까지 이렇게 제가 8월 달에 56,863원을 벌었답니다. 명왕성 덕분에. 교양수업 과제하느라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든 노랜데, 이걸로 돈이 벌린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이렇게 56,000원 정도를 벌었잖아요. 근데 이 음원을 내기 전에 마스터링을 맡겼었는데 그거를 5만원 주고 했었고, 또 앨범 아트 만들어준 친구한테 또 선물까지 사줬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진 적자입니다. 9월치 이때는 28,748원을 벌었네요. 사실 저는 이거를 돈을 벌려고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조차도 안 하고 있었고, 그냥 신기한 거지 저한테 중요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저는 뭐가 더 좋았냐면은, 여기 이렇게 카운트 수가 같이 뜨는데 21,247번이나 명언성을 틀어주신 거죠.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. 8월 달은 조금 오픈빨이 있었고, 가면 갈수록 수익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 같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저의 수익을 공개해왔습니다.
네. 너 방이 넓으니까. 작으라고요? 어. 내게 작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너무 좋다.